150적인 거예요.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. 3주 동안 한국사만 공부할 수 없죠.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해야겠죠. 대충 역산에서 계산해보면 한국사 한 과목에 오로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박 2일 정도 돼요. 간단해요.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제가 미션을 준 겁니다. 내일까지 150적 외워. 못 외우죠 이거는. 불가능하죠. 이거는 여러분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상황에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죠. 이걸 어떻게 했는데 항상 또 나타나죠. 반 1등 전교 1등 다 맞았어 이러고 나타나죠. 그럼 생각해봐. 내가 계산해봤더니 1박 2일밖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너도 1박 2일 아니야? 어 나도 1박 2일. 잠깐만. 하루 만에 150쪽을 외웠다고? 그렇지. 천재, 평범, 벽, 자자 이렇게 돼버리죠. 암기도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암기의 방법은 놀랍게도 암기의 앙숙이자 완전 반대말인 이해란 놈의 답이 있습니다. 과학, 사회, 수학, 영어에서 이해는 다 달라요. 그죠?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한 가지 단어만 줄게요. 이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제가 아까도 얼핏 수학에서 강조했는데